지금 와이프가 비 오는 날 막걸리 먹고 싶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비 맞으면서 테라스에 텐트 치고 술판을 좀 버리려고 하고 있어. 줘봐, 오빠의 모습을 보여줄게. 뭐 눈이 많이 돼요. 잠깐만, 분위기 좀. 분위기 좀. 아, 잠깐 더위 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와. 그 얼마 안 될 텐데. 공기 아버지. 오빠. 어? 캠핑 온 것 같아, 진짜로. 그치? 어. 아, 여러분, 얼마 전부터 와이프가 계속 막걸리 타령을 해가지고 비 오는 날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거 봐. 오늘 제가 요마카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는 닭똥집 근위죠. 요거는 당나에게. 요거는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사이정육이라고 그 넓적다리살이에요. 닭 넓적다리살. 그리고 요게 염통. 사실 오늘 메뉴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키토리인데 제가 20대 후반에 이자카야를 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계속 한번 해주겠다 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됐네요. 하나 변수는 비가 올 줄 몰랐다. 근데 비 와서 더 좋다. 자긴 좋지? 나 지금 죽버렸어 이거. 우와, 나 이렇게 닭 구입에 오마카세는 처음이야. 그래? 술이 무려 4병이야. 냉장고에 4병 더 있어. 오늘 먹고 죽다. 누가 보면 술 잘 마시는 줄. 지평은 내가 좋아해서 사온 거고 그 씨 막걸리는 그 퓨전 막걸리래. 난 처음 보는 건데 인터넷에서 봤거든? 평도 일단 엄청 좋고 제철 과일들 있지? 그런 게 들어가 있어. 이거는 이름도 특이해. 뭐야? 흑향레드. 흑향레드? 어. 흑맛이 흑, 나나? 흑? 어. 지금은 안 찍고 있지? 지금? 돌려놨어. 어우. 나 이거 흑향 궁금해. 나는 술 중에 제일 맛없는 게 소주 같아. 막걸리가 제일 좋아? 맥주? 막걸리. 소주는 알코올 맛을 어떻게 먹어? 자기가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못 봐서 그래. 인생의 쓴맛을 본 자들에게 술은 달콤해서 개껀데 같은 소리야. 내가 오빠를 만나고서도 쓴맛을 더 모르는 것 같아. 오빠가 내 쓴맛 전문이잖아. 오빠가 풍파를 다 어? 맞아주고 모든 고강 얼굴도 고나... 맞아주고. 내가 진짜 이거 엄선해서 골라왔거든. 심지어 이거 엄청 통통. 오빠 색깔은 일단 흑색이야. 근데 이거 너무 특이하다. 너무 특이하다. 완전 진짜 흑빛인데? 자. 짠. 근데 진짜 좀 흑맛도 난다. 괜찮은데? 이거 맛있는데? 어, 이거 맛있는데? 이런 게 힐링이죠. 딱딱딱딱 그거 같아. 자기야, 나 거기 꼬치랑 대파 좀 줘. 불 진짜 좋다, 그치? 어. 조금 있다가 먹고 불멍하자, 불멍.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제대로 된 주말이네. 예전에 나 이자카야 할 때는 이것도 만들었었어. 아, 진짜? 응. 닭공장에 가면 다 발라내면 이제 뼈가 남을 거 아니야. 그 뼈만 팔아. 그럼 이제 그 뼈를 계속 몇 시간이고 계속 졸여. 고마니는 잘 자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자카야 가면은 시켜먹는 대표 메뉴 네기마를 만들 건데요. 껍질 부분이 있어요. 이 껍질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한번 접어주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두껍게 접으면 고기 안이 안 익고요. 이걸 또 안 접거나 껍질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또 껍질이 안 익어요. 요렇게 만드는 게 네기마의 정석입니다. 이게 네기마를 요렇게 만들어야 조금 빨리 익기 때문에. 근데 오빠 방금 촬영할 때 좀 백종원 선생님 나빴어. 오늘 야기토리는 설탕 안 들어가요.
이거는 근접샷으로 찍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껍질 쪽을 먼저 아래로 해주고 정육 쪽에 소금이랑 후추간을 조금 해줄 건데 우리는 오늘 카레에다 먹을 거니까 간은 조금 약하게 할게요. 근데 오빠 이게 더 맛있다. 짠. 근데 이게 맛있는 점이 하나 있다. 뭐? 내가 막걸리를 안 흔들어 먹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가거든. 그 위에 맑은 부분만 먹는 사람도 이해 안 가는데. 나도. 이거는 그냥 엄청 진하네. 나 예전에 이자카야 할 때 이자카야에서 막걸리를 안 팔잖아. 근데 손님으로 오는 동네에 막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 중에 막걸리를 달라는 분들이 계셔. 안 주잖아? 그럼 편의점 가서 사오라고 막 나를 돈을 줘. 그러면서 막 안 사다 주면 막 동네 장사 이렇게 하면 뭐 다 망해 이러면서 막 거의 나를 반역박 하시는 분도 있거든. 신기한 사람도 되게 많네.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이제 내 장사 소신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해드렸는데 나중에 해드렸거든. 되게 웃기는 게 그 아저씨 중에 기억에 남는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막걸리를 안 흔들어 먹어. 내가 왜 기억에 남냐면 내가 그거를 사서 막 끼워왔다가 흔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나한테 다시 클레임을 걸었거든. 아 근데 왜 안 흔들어 드시는 거예요? 이게 위에만 먹으면 맛있어요. 막걸리 먹고 취하는 사람들은 다 이 밑에 안 좋은 것까지 먹어서 그래. 위만 먹으면 안 취해 막 이러는 거야. 개꼴라 돼서 가셨어. 아니 위에만 먹으면 안 취한다며. 오빠랑 항상 캠핑을 가면 전기는 항상 빵빵했어. 항상 핸드폰 충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야, 요거는 두 번째 팟까지 먹어. 마지막 고기는 조금 더 익혀야 돼. 안 보여, 조명이 여기 있어서. 안 보인다고. 우와. 이 타레 소스가 진짜 이게 마법의 소스야. 이게 달근한 게 간 다 맞춰주고, 대파랑 이게 너무 잘 어울려, 이 소스가. 아, 냄새 부서 좋아. 우와! 아, 이 치콜 소스가 진짜 맛있다. 우와, 이거 파는 것 같아. 이 타레 소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자기야, 이건 마셔야 돼.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그냥 다 맛있어. 다 전체적으로 맛있어. 고기도 너무 맛있고. 꼬치 하나 먹으면 진짜 행복하다. 아, 이 껍데기가 여기 위에 딱 오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고소해요. 세 번째 파도 먹어도 된다 했나? 아, 먹어도 돼. 그 마지막 고기도 사실 먹어도 돼. 덜 익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조금 민감할 수 있어서. 그렇지. 오은파는 진짜 맛있는 거. 대파 엄청 맛있는 식재료야. 옛날에는 싫어했는데. 세워놓을게요. 진짜 이 순간이 행복하면 어떤 기분인지 알아? 오늘을 위해 내가 태어난 거. 내기만 먹으려고? 내기만 먹으려고 태어난 거? 너무 하찮은 인생이잖아. 그런 거 같지? 근데 그 정도로 별거 아닌 거에 행복하면은 그런 기분이 들어.